예, 저희는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김형동 이영 의원입니다. 최근에 TBS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비판하는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TBS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고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의 구독 동력 캠페인을 빙자한 TBS 교통방송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체 종결 처리하였다. TBS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른바 1합시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왔다. 캠페인과 관련한 동영상에는 구독 동료 캠페인과는 직접적인 개연성을 찾아볼 수 없는 숫자 1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기호로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이 같은 국민의 상식과 인식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TBS의 캠페인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해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자체 종결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은 헌법이 선관위에 부여한 신성한 정치 중립 의무를 벌인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4월 7일은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는 이미 오래전에 발생해 있다. 또한 지난 12월 8일부터 현재까지 35명의 각 정당 소속 후보자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선관위에게 묻는다. 이같이 선거일과 선거 실시 지역이 확정되었고 각 정당별, 정당 소속별 예비 후보자의 기호까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 선거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선거가 확정된 상황인가? 또한 선관위는 TBS가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도 선관위 자체 종결의 사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조기에 그친 선거관련법 위반 행위라면 건건이 모두 혐의 없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 처리할 것인지 대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의 선택적 직무 유기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TBS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캠페인을 펼쳐왔고 온라인 정보의 특성상 현재까지도 유튜브와 SNS를 통해 TBS의 선거 개입 영상이 게시되고 확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의 5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동영상, 방송, 사진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선거법 위반 행위들을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그런데 TBS가 사전 선거 운동을 펼친 약 2개월 동안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요청한다. 첫째, 선관위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논리로 좌평양 언론사의 선거 개입 시도를 두둔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 일체를 즉시 조사하라. 둘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5에 따른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즉시 복원하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위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의 요구들을 즉시 수용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국민 앞에 약속하기를 바란다.